안녕하세요. 소연 브람. 워시 소이 짜오엔 바오란. 네. 저희는 오늘 보람 언니가 오랜만에 소연이네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 가서 산책할 겸 운동도 하고 또 제가 가끔 엄마랑 놀이터 가서 길고양이들한테 우리 토토로하고 소동의 사료를 또 나눠주고 하거든요. 근데 보람 언니도 온 김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토토로에게 허락을 받고 토토로에게 분명히 허락을 받고 소동에게 허락 받았죠? 네, 허락을 받고 분명 월이라고 했는데 월? 어떻게 했다고요? 헐. 네, 사료를 조금 빌려서 네, 토토로와 소동의 사료를 빌려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놀이터로 갈 거예요. 네. 갑시다. 갑시다. 헐. 고! 고! 아! 언니 그러다 하늘 보고 날아가겠어. 그럴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네, 저희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얼굴은 어떻게 운동 효과가 있었어요? 네, 좀 아까보다 마른 목걸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조금 땀이 났어요.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길고양이를 발견했어요. 마디야. 도망가. 여기다 놓자. 여기 있어. 도망가지 마. 여기 있어. 먹이 주는 거. 나비는 놓쳤지만 이곳에 사료를 조금 놓아봤는데 다시 먹으러 왔으면 좋겠지. 나비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다. 이곳에 보면 작은 풀밭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산책 나올 때 가끔 토토로랑 소동이 사료 가지고 와서 주곤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아, 우와.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우와. 그래서 보람 언니가 놀러 온 김에 그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네, 진짜. 바로 여기요. 오늘도 있으려나?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네, 저희는 정말 셀카여서 지금 팔이 아파요. 정말. 네, 그래도 촬영에 협조해주신 저희 엄마와 그리고 사료 협찬해주신 토토로와 소동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 어딘가에 고양이들이 항상 와있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지? 불러줍시다. 나비야. 야, 나비야. 여기 있었어. 여기에 저번에 한번 새끼 고양이 원이랑 투가 원이 일로 들어가서 푸식푸식 해서 저쪽에 투가 성격이 조금 덜 내성적이야. 원이 더 내성적이야. 그래서 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일로 숨었고 투는 저기 보이는 데에서 자기 원이 언닌가 봐 언니를 기다렸어. 이제 나눠줍시다. 얘 뿌리지 말고 모아놔야 숨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상대에다가
만약에 먹지 못해도 이 흙이니까 아마 거름이 될 거야. 보람이와 아니다. 네, 여러분 수연이와 보람이의 셀프 카메라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마무리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이거 보세요. 역시 비가 올 줄 알고 고양이들이 다 숨어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람이와 소연이의 셀프 카메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바이.